도착했습니다. 둘째 날의 아침이 밝았다. 오늘 아침도 밝음. 두유 먹도록. 칼로리가 500칼로리나 되네요. 밖에 바람이 많이 불어요. 건강 챙기는 것도 잊지 않는다. 레이어버 이틀 차입니다. 지금은 운동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놓치지 않을 거예요. 나의 방역, 나의 건강. 일어나기 위한 추진력을 얻는 중이다. 저희 뷔페 먹으러 가요. 승무원의 가장 상징적인 유니폼 같은 존재. 랩 원피스. 찍지 마세요. 무급의 네비키다. 이제 저는 식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닐라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가지고 아이스크림 있는 패치랜드를 시켰고요. 일어나세요, 용사요. 운동 마치고 간단히 방에서 뭐 좀 먹고 왔고요. 지금은 수영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뷰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수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좋은 것 같아요. 역시 나 생각해주는 건 엄마밖에 없다. 중국어 방송 녹음하려고 중국어 방송 그 공부를 좀 하고 왔어요. 윤시맨, 신샹맨, 전항공. 이렇게 중국어 방송 녹음해서 한번 제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꼭 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이제 잠이 들려고요. 잘자. 다시 새로운 손님을 만나야 할 시간이고요. 픽업 시간이 6시 반이어가지고 이제 슬슬 준비를 하고 아까 전에 육개장을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휘리릭 뿅. 승무원으로 변신. 이제 이렇게 서울로 갈 비행 준비가 끝났고요. 해볼게요. 브리핑도 빨리 해야 되고 저희 지금 빨리 먹고 나가야 돼.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 머리를 하고 올게요. 짜릿해. 내일 새로워. 잘생긴 게 최고야. 네, 이제 로비로 내려가겠습니다. 저희 702편 인바운드 브리핑 잠깐 하겠습니다. 거고요. 오, 어떡해, 진짜. 갑작스런 정전에 조금 놀랐다.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시간. 기본적인 체온 체크와 방역 활동에 집중해 본다. 향기로운 비행 생활. 향기로워요. 이제 다시 한국으로 출발이다. 고고씽! 보다 기내 판매가 많이 되었다.
팔았어요. 아니 많이 팔았어요. 사람들이 근데 맛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김치찜입니다. 맛있어요. 누구도 눈치를 준 적은 없다. 드디어 비행이 끝났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퇴근했습니다. 퇴근 아직 안 했는데. 퇴근 중입니다. 저희 오늘 702편 이제 비행 끝났고 혹시 디브리핑 내용 저한테 혹시 보고하실 내용이나 특이사항 있으셨던 거 계신가요? 없습니다. 안전보안 관련해서도 이상 없었고 기내식도 잘 나왔습니다. 개수 이상 없었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잘 지내요. 재미있게 지내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안녕. 진짜 안녕. 저희 이제 퇴근합니다. 안녕.